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초반부에는 참가자들이 힘들고요. 참가자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. 막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막 이거 미션을 다 해야 되고. 근데 그 이후부터는 형들이 죽어나요. 그렇구나. 딱 그건 것 같아. 저는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, 프로듀서를.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 본선 때부터 맞아. 이게 뭐지? 싶을 정도로 진짜 맷돌에 놓고 갈더라고요. 제가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? 장난 아니에요. 장난. 그러면은 참가자 대 프로듀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? 저는 참가자. 우승자의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프로듀서는 명예직에도 가깝고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주인공은 결국에 참가자잖아요. 플레이어가 꾸민 먼저 1순위인 사람으로서 참가자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난 명예직 해보고 싶다. 의외로 잘 어울려. 되게 멋있는 성현 씨. 오, 이거는 블라세 형 질문인데요. 키가 너무 커서 안 좋은 점이 있니? 근데 그거를 저한테 너가 해봐. 너가 해봐. 키가 너무 커서 안 좋은 점 말해봐. 네. 키가 몇이시죠? 92 정도? 92예요? 와, 진짜 크다. 와. 이게 키가 커서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 키가 크면은 발이나 뭔가 신체 사이즈가 다 크잖아요. 그래서 신발 같은 거를 구하기가 힘들어. 네. 신발이 몇이세요? 발이 300이거든요. 오!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, 신발을. 이쁜 거를. 그것도 그렇고. 기본 사이즈밖에 못 구해. 나 홀리데이 때 저 이 친구가 랩하면서 제가 랩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 친구를 잡았는데 제가 아래로 이렇게 쏙 지나가서.